여러분, 반갑습니다. 봄이 벌써 왔지만, 아직, 봄 추위가, 늦추위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. 그동안에 저는 부지런히 이제 여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, 또 분갈이를 해줘야지만, 좀더 성장하고, 건강하게 날것 같아서, 지금 분갈이 준비합니다. 날마다 다 준비를, 분갈이를 하지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분갈이 같습니다. 이 아이, 뭐 같아요, 여러분? 뭐 같은가요? 캉캉철화라고 하는 애, 캉캉. 캉캉철화는 그닥이 많이 잘 보이지 않아요. 얼굴 생얼이 있고 뒤에 이제 이렇게 철화기가 있는 아이인데요. 그때 캉캉 이 프릴 종류를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주문을 했는데 이거 한 포트에서 요렇게 이거 같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철화 부분 있는 뿌리만 따로 심어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답니다. 일전에 제가 캉캉인지 모르겠다고, 홍공작인지 모르겠다고 분갈이했던 그 중에 캉캉은 분명히 있어요. 있는데. 걔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심어준 애가 이렇게 성장을 이쁘게 잘 했답니다. 원래 또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애들이 또, 더잘 자라겠죠. 아유, 뿌리가 아주 튼실합니다. 아주. 이제 분갈이는 안 하고 이제 흙갈이죠. 이 같은 경우에는 흙만 흙이 지금 위에 지난 여름도 다 1년 다 지내고 했으니까 굉장히 딱딱해요. 딱히 흙이 굳어져 있고 이 전형적인 철화의 모습이죠. 앞에는 생얼이고요, 뒤에는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생겼답니다. 철화 몸은 이렇게 돌연변이죠.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근데 같이 이렇게 제가 철화를 많이 키우진 않는데 좀 키워보니까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익스펙트리아 철화라고 그 아이만 빼고요. 그 아이는 진짜 천하무적이에요.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그 철화를 한번 키워본다면 정말 철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예요. 정말 이파리 하나만 떨어져도 한 계절만 키우면은 굉장히 싱싱하게. 성장을 아주 폭풍 성장을 하는 아이거든요. 근데 다른 마리아 철화 제가 2년이 돼서 키워봤는데 아니 조금 철화 생얼 부분은 오히려 잘 지내는데 철화 부분만 조금 이상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철화 부분을 잘라서 다시 심어줬는데도 확실하게 생얼보다는 철화가 좀 약한 것 같아요. 습에도 좀 약한 것 같고요. 뿌리 참 튼실하다, 그죠? 뿌리가 그냥 인삼뿌리 같이 튼실하네요. 뿐에다가 그냥 흙만 새로 다 갈아주면 될것 같아요. 올해 분갈이 못 해준 아이들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 꼭 이렇게 뿌리가 아래쪽까지 닿아가지고 이렇게 잔디뿌리처럼 이렇게 삭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. 분갈이 할 때가 지났다는 뜻이죠. 아래쪽으로 꽉차 있어요. 이렇게 화분 테두리에 이거 가장자리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뿌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기 전에 미리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어요. 아래층에 배수층 마사토랑 난석 좀 깔아주고요. 그 배합토를 다 이렇게 배합토를 넣은 다음에 맨날 하는 분갈이죠.
앞부분인가 뒷부분인가 좀 살펴보고 이렇게 앉혀주면 될것 같아요. 분이 딱 맞죠?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제 기준입니다. 크게 쓰시는 분들은 적당할 거고 적게 쓰시는 분들은 또 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. 약간 둥글게 생겼어. 또 약간 흙을 좀더 밀어 넣어 줄게요. 이런 한몸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분갈이 하는 게 금방 뚝딱이에요. 근데 강몸 이렇게 막 짜잘한 애들 진짜 오히려 여기 이렇게 생긴 조그만 분 애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죠. 물론 그래도 이런 애들은 한몸으로 돼 있어서 그냥 쑥 뽑아서 털면 털어서 그냥 새우 가리 해주고 하면은 금방 되는데. 마사토를 얹어줄게요. 맨날 돌림판 산다 산다 했는데 안 샀거든요. 결국은 안 샀는데 오늘 실황 참여해가지고 제가 그 돌림판이 이벤트 품으로 나온 거예요. 근데 나 저 돌림판 필요한데 이러고 나중에 응모했더니 딱 제가 딱 필요한 저한테 딱 당첨이 됐지 뭐예요. 진짜 기다려집니다. 그게 실방에 또한 매력이지 싶어요. 큰 건 아니래도 그 작은 거라도 되면 그 즐거운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? 자, 한번 봅시다. 인물이 나는지 인물이 날 것도 없어요. 그 화분에 흙갈이만 해줬는데. 또 분 색깔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죠?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해놓고 맨날 그럽니다. 좀 어울리는 것 같죠? 근데 뒤에가 살짝 이가 갔어요. 이가 빠졌는데 빠졌죠. 앞에서 보면 안 보여요. 감쪽 같아요. 얘는 몰라요. 묻혀가지고 뒤통수에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? 엄마가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. 오늘도 캉캉 철화를 분갈이 해줬습니다. 예쁘죠? 이 아이 은근히 예뻐요. 러우를 닮았기도 했죠. 러우도 이런 형식으로 참 편안하게 잘 크거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해요.